걸어서 각을 만들 수 있죠. 네. 잉크샷. 완벽하게 와. 걸어버립니다. 좋습니다. 네. 계속해서 동점으로 따라붙고 네. 있는 루피체 넷. 이번 두 번째 세트가 좀 승부처가 될 만한 네.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 세트를 먼저 내주면 아무래도 다음 세트 부담감이 커질 네. 소재인데요. 지금 어느 두 선수가 이제 서로 다 공격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비등하게 가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데서 이제 밀리면 조금 네, 타격을 받죠. 아 깔끔한 와. 투 바운딩. 멋집니다. 네. 어마어마합니다. 네. 샷을 할 때마다 확신이 있어 보여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네. 어, 군더더기가 없고 완벽한 표현을 해주네요. 이렇게 역전한 루피체 넷. 어, 지금도 3뱅크를 지금 설계 중이에요. 네? 흰 공에 오른쪽이 맞아야 되는데 어. 한 절반 정도 두께에 맞아야 돼요. 두꺼워서 밀리고 얇으면 빠져나갑니다. 와. 와. 무서운데요, 루피체 넷 선수. 어, 이렇게 또다시 장타를 루피체 넷이 만들어냅니다. 비록 초반이긴 해도 뭐 조재호 선수를 지금 확실하게 압박을 합니다. 네. 참 이런 건 키큰 루피체네 선수가 유리하죠. 네. 지금 저 정도 위치라면은 브릿지가 아주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. 근데 네, 아주 편안하게 나오고 그걸 또 2점짜리로 챙겨가죠. 뒤돌리기? 네, 회전을 주지 않고. 어, 잘 아, 정말 칩니다. 감이 좋습니다, 오늘. 6점을 올렸습니다. 3이닝인데, 또 순식간에 10점을 만들어냈어요. 네. 만들어낸 내용이 너무 괜찮아요, 네. 지금. 어우, 루피체네 선수,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. 네.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다가. 빨간 공 왼쪽으로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간 공의 움직임이 클 수가 없거든요, 이럴 때는. 네. 그래서 빨간 공이 충돌을 일으키는 걸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. 어, 주저하고 있습니다. 빨간 공을 코너 쪽에 있을 때 내 공이 3쿠션 지점으로 돌아오게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빨간 공 아래쪽 내려갔다 다시 흰 공과 쿠션 사이로 올라오게 만들 것이냐. 그래서 빨간 공 코너에 있을 때 내 공이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어, 이거는